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오늘도 이 좌중에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도 저는 지난주에 연이어서 줄기차게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은혜 충만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일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비하여 무엇이 틀린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곧 우리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뭐 말 그대로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영접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속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쉬운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으로,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나의 영혼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정말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이적의 현장을 우리들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준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특혜라도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특혜가 무엇입니까? 특혜라는 이 용어가 무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들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이것도 제가 그냥 읽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이 말씀이 그 정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 최고의 우리 믿음의 절정의 혜택, 특혜를 받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 새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나 자신이나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죽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 과거의 우리 자신을 다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과거에 어떤 존재의 사람들이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어마어마하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혜택, 이 특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런 혜택과 특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망각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단박 천국 입성이 그대로 말 그 말씀 한마디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셋씩 낱낱이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무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몽땅 지옥인 것은 그 뭐 말 하나만 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바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열심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여기에 필수 불가결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 필수 불가결이라고 하는 이 원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죄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들이 천국행 운운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낭떠러지기로 미끄러지듯이 유황불멋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세인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상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바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부터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그것보다 더 기쁘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천조웅을 보실 때 저 천조웅만 보인다면 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천조웅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면 저는 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는 순간 제 속에서 예수가 보여야 제가 살게 되는 것이지 제 속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주님의 새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에 관한 스토리가 있죠.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전개되는 말씀인데요. 그 여인의 얘기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우선 혈루병이라고 하는 그 병 증세가 어떤 병입니까? 12년 동안 그 장장 그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것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지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12년간을 그처럼 처절한 일 안에 병세에 앓고 병세에 주름이 들어 있었으니 그 암울한 하루하루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어요. 바로 이 여인이 거하는 바로 그 지방을 통과하게 된 그런 것 같은 그런 스토리 얘기입니다. 그때 이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정말 가련한 이 형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손이 바로 주님의 옷깃에 닿는 것만으로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 라고 하는 사실 같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은 어떻게 되고 말았을까요? 그 여인은 성공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손끝이 주님의 옷깃에 닿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무슨 말을 전해주셨는지 아십니까? 여인이요, 그대는 그대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노라. 그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속을 보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깃, 바로 이 여인에 의해서 만져진 그 옷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의 속을 들여다보셨던 거예요. 참으로 다행히도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여인의 속에 들어있던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발견하시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서 예수가 발견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신학자들에 의해서 수도 없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만은 바로 그것만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을 바라보십시다. 이 여인 속에 들어있는 예수의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형상을 발견해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국의 진리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거예요. 그뿐입니까? 복음서에 줄줄이 소개되는 불치병 환자들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 혈병 환자를 비롯해서요, 중풍병자라든가 귀머거리라든가 문둥병자, 안전뱅이 등등 모든 불치병 환자들 속에서 예수가 발견되었을까요? 발견되지 못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모든 불치병자들이 전부 다 100% 병에서 놓임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불치병 환자들을 대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하여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우리들은 그냥 진간민간의 식으로 넘겨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환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는 메시지는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뜻을 시사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 하는 신앙의 경력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를 얼마나 했고요,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는 분들 눈에 띄는데요, 그래요,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들 가슴 속이든 여러분들의 영혼 아니든 예수께서 임재해 계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해 내실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차대한 기로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증거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내 안에는 예수께서 임재해 계신다, 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 나는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닫는다 한다 하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축하받을 일이십니다. 좋습니다.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 하면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적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께서 임재해 계신지 임재해 계시지 않은지 이거를 무슨 수로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이럴 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하늘을 찌른다 해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이 사실만큼은 그 무엇으로도 증거해 낼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안에 임재 계신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요한일서 3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께서 임재해 계신 이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간의 잠재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께서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받을 만한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면서 오늘 보면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예수께서 임재해 계신 사실을 알게 해 주리라. 자, 여러분들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성령. 그렇습니다. 성령. 바로 그분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1년 12달 365일 계속해서 부르짖고 만나고 접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믿지 않은 사람만 빼고요. 이미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장로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평신도이든 여하튼 교회에 적을 둔 신분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입을 벌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 좋습니다. 신앙 믿음 얼마나 좋은 것인가요? 그러나 신앙은 성령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으로 해야 우리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성령으로 신앙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공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일보 직전에 제자들을 모시고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분부라기보다는요 하나의 간곡한 부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간곡히 제자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날처럼 이미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데 또 무슨 성령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느냐 라고 해서 참으로 그렇게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은 말씀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은 거라고 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신앙은 어쨌든 우리의 이 믿음은 성령으로 해야 완전한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성령으로 신앙한다는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 속에서 자기 아들 예수를 발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믿음 성령으로 하지 않는 신앙에서는 결코 그 개개인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사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크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이 기쁨을 우리들은 천번이든 만번이든 억만번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의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 받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받는 길을 모색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신앙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상지표로 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길을 더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를 믿되 신앙하되 성령으로 신앙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간구 올리나이다. 아멘.